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이렇게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전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신 하나님 미가서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 앞서 선두로 가시어서 우리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나님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하나님 어려움 없는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궁핍함 없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앞서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연약해서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25 속으로 들어가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여 기도도 안 되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또 다시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을 얻어서 또 다시 도전하는 일에 영적 싸움하라고 강단에서 말씀 주시고 육신 싸움하지 마라 정말 영적 싸움만 하라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본부 원단 메시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 아버지여 렘넌트 25 기도의 망대 플랫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안테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절대 가능한 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절대 경쟁자가 없는 전도자의 삶 오늘의 말씀에 하나 우리 그곳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세우셔서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 목회를 통해 훗날에 기획될 전도운동의 대표적 교회가 되어서 후대와 치유와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를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후대 치유 237 선교를 붙잡고 하나님께 선두로 가시는 축복된 역사를 체험하는 25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와 원로 장로님들과 이 교회를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시는 모든 아버지와 식구들을 성령 충만 오력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 세계복음화에 후대들을 세우는 아버지의 서밋을 세우는 아버지의 이런 좋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 성령 충만 오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모두 하나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빛의 경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렘넌트 중직자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파수꾼 안테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중남미 46개국을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서 또 훈련받고 갔습니다. 모든 제자들 성령 충만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46개국 또 237 나라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 오력을 다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70지역 70제자 찾아 나서는 그런 아버지여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70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선교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파나마 박요한 멕시코의 우발도 필리핀의 홍아람 시국의 이세광 이세연 캄보디아 슬라인인 237 나라 리자의 아버지여 이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차세대 선교사님들 귀한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 오력을 다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70제자를 아버지여 세울 수 있도록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전문인 시국의 강창남 성지민 방글라데시의 박근석 장로님 인도네시아 정현석 싱가포르의 김재익 또 프랑스의 박정섭, 조정현, 라오스의 송수일, 또 송푸름, 폐오 그 아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그 우상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여 통하여 기도하는 시간들 갖게 하시고 이 아버지여 평신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귀한 아버지여 하나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알류 학교의 김채린 선교사님, 파나마의 세템, RTS의 LP, 인도네시아 국제개혁 렘넌트 신학교를 통하여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예정을 통해 70제자, 70지역, 70종족의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선교 시스템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후대가 영원히 선교하며 237 나라를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하여 30나라 선교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민족 선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237 다민족 25, 237 TCK 25, 237 치유 25의 비전을 통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하옵소서. 차세대 선교사님들 말씀 편집, 기도 편집, 전도 편집을 통하여 한나라 살리는 전도제재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망대, 또 하나님 아버지여, 또 기도의 망대, 그 망대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사탄의 아버지여 망대의 진을 하나님 파멸시키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북한의 지역과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체제를 통하여 역사하는 악하고 추악한 영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지금 이 시간 기도하오니 모두 결박받고 무너지고 녹아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고령 하나교회 예배의 능력을 얻는 교회를 통해 직분을 감당하는 힘을 가진 모든 성도들 말씀 성취와 예비된 응답을 찾아 누리는 산업인 말씀 속에 들어가는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테크노폴리스에 하나님 농공 테크노폴리스 현풍유가 구지 창령 살릴 일천제자 100다락방 4개 지교장을 위한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들어오기에도 138 은약을 붙잡고 아버지여 삼구상의 삼구삼의 아버지여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더불어 마음 같이 하여 오로지 393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교회 내 기관을 모든 기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렘 어린이집에 복음 엘리트 기초를 다지고 복음으로 지역과 시대의 교육 문화를 살리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삼서밋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 서미 스쿨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세우신 우리 신 목사님,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할진대 모든 성도가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하나님 성가대를 통하여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세우신 찬양을 통하여 모든 허감이 무너지며 모든 듣는 사람들의 하나님 무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과 육에 질고당하는 모든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신약성경 18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아닌 것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 아닌 숨은 망대와 또 나의 상황과 또 내 생각과 나의 기준, 나의 수준과 표준들을 완전히 다 버려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완전히 버리는 채 내가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숨은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대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과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 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 있다면 많은 일들 앞에 복음을 내가 얼마만큼 누리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일들과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누리는 이 비밀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내가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매 순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비밀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 싸움 싸우시는 데 있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너무나 힘든 거겠죠. 그런데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영적 싸움의 무기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138의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또 1장 3절, 1장 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에 대한 이 언약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조금만 누리게 되면 우리가 있는 모든 삶 속에 내게 모든 축복을 담아 놓으신 393의 이 비밀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날마다 누리며 이 비밀을 통해 기도로 누리는 가운데 15가지의 이 축복이 나와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날마다 누려 나가는 것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언약의 말씀 우리가 진짜 생명처럼 붙잡고 우리가 있는 현장의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참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귀한 응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사실 누구에게나 많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한 환난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만나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많은 훌륭하고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부분을 발판 삼고 오히려 전환점으로 삼기도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보며 나는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들로 뭔가 문제를 뛰어넘으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또 많은 어려움들 속에는 분명히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문제 안에는 반드시 그 문제의 배경에는 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조금만 안다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유일한 답이 되어지고 내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들로 문제를 참고 이겨내는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내게 발판이 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비밀들이 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론과 또 지식이 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속에 모든 답과 또 능력과 모든 힘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답이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살릴 수 있는 모든 길도 복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붙잡고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언약들을 확인하고 붙잡았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개인의 문제를 복음으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내게 있는 개인의 모든 문제들, 이 문제를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많은 문제들 또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모든 부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과 상황들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많은 문제와 또 갈등과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가 맞고 그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내게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있는 많은 문제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신 그 사실이 맞다면 우리 자신이 복음의 개인화에 이 축복 속으로 내가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어려움이 그리스도가 끝내신 사실이 맞다면 지금 오늘 내가 하루 동안 만났던 많은 문제와 사건들에 대한 답들도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날마다 내게 오는 문제와 사건들 속에 말씀으로는 그리스도가 답이 맞는데 지금 내게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은 전혀 복음이 안 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날마다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있다면 이 복음이 나의 하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게 개인화되어지는 이 응답 속으로 내가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부분이 안 되어진다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날마다 내게 반복되어지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 또 특별히 내게 오게 되어지는 많은 영적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반복되어지는 많은 영적 문제 앞에 중요한 시간표와 중요한 순간 속에 날마다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
복음을 아는 알고 내가 답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개인화되어지는 이 축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일에 헌신도 할 수 있지만 결국 내게 있는 영적 문제 또 내게 고질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 문제 속에서 날마다 발목을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완전히 버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신앙생활은 계속되어지지만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확인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개인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복음이 나의 것으로 개인화되고 복음이 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굉장한 응답과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모든 통로와 비밀이 예배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내가 그냥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한 영적인 사실이 들어있고 모든 축복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에 무엇보다 승리하는 귀한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많은 응답과 축복들이 있지만 복음이 내 것으로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우리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라는 그게 그냥 하나의 말이 아니라 분명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예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생을 것이고 예배 드리는 이 일 속에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번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많은 응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랑비에 옷을 젖는 것처럼 당장 표시 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스며들게 되어 있고 말씀이 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또 이 복음이 내게 개인화되어지는 이 모든 비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매일 듣는 가운데 여기에 조금만 집중하게 되면 말씀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나를 통해 만나게 되어질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도자로 반드시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답이 아니라 오늘 내게 있는 문제, 갈등에 대한 유일한 답으로 보여질 만큼 복음이 개인화되는 이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을 위해서 예배의 생을 거시고 매일 내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일에 내가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날마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의 흐름을 보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들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로 망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을 뭐 모든 현장이 그렇고 자세히 보면 결국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밖에 모르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돈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돈을 내가 벌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돈이 모든 사람의 인생의 우상이 되어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성공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성공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열심히 달려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과 16장 또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과 점술과 미신이란 이 부분이 결국은 문화로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미래에 대한 답을 얻기도 하고 지금 내게 있는 처해져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이 부분을 통해 얻도록 사단이 문화로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갑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정확한 미래에 대한 답을 얻고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러 가기 때문에 또 그 답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원하는 성공들, 개인이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인생의 방향을 달려가기 위해서 결국은 이 부분을 통해 성공을 이루어 가도록 사단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현장들을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의 여러 가지 경제나 문화들을 보면 사실 그 배후에 이런 부분이 문화로 되어진 부분을 통해 모든 경제가 흘러가고 있고 모든 문화들이 이 부분을 통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을 통해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또 목적들, 또 성공을 이룬 후에 우리 개인에게는 올 수밖에 없는 여섯 가지 운명, 이 속에서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공한 많은 엘리트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많은 것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들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망대 속에서 성공을 한 후에 개인에게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로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세상 현장의 많은 사람들은 이 속에 빠져 있고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로 많은 종교 단체들이나 우리 3단체가 현장을 장악하는 비밀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3단체가 다른 세계와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명상을 통해서 결국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만들고 있고 또 여러 다른 종교 단체들 속에서도 뭔가의 나름대로의 종교 의식을 통해 틀린 것인데 개인에 대한 답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망대 속에서 이 속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어떻게 인생이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모른 채 노예 속국 포로 되어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들,
결국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12가지의 이 망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바로 393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138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조금만 393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게 현장을 답을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비밀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군데 지역에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제 사역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개인 다락방에 이제 문들이 조금 열려지게 되어서 그 현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또 그 현장에 함께 우리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분들을 조금 도와주고 이제 미션홈을 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이제 말씀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현장을 분석하고 또 지역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에 대한 포럼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오래된 이제 문화들이나 또 지역에 대한 분석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예전에 옛날에 그 지역이 이제 논이나 밭이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시로 바뀌게 된 그런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한 그런 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옛날에서부터 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농사가 잘 되기 위해 제사를 지내고 또 비가 안 오게 되면 기우제도 지내기도 한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에게까지 이런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쭉 이어져 와서 그 현장에서 이제 가장 좋은 날씨에 또 좋은 때에 제사를 이제 지내는 이 부분이 하나의 전통으로 또 하나의 문화를 이제 이어나가는 부분으로 자리 잡혀져 있는 이 부분을 이제 포럼을 이제 쭉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부분일 겁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들 또 문화를 지켜나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좋은 부분이지만 결국 이런 부분을 통해 오게 되어질 결과들은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지역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 부분으로 망대가 만들어진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들을 이렇게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역자분들을 통해 다락방이 열려지게 되고 매주 복음으로 이제 답을 전달하는 그 사역들로 조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되어진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아주 되게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사역자분들이 결국은 이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사역이 되어지고 지금 다락방을 통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해야 될 것은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많은 문화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반대하고 거기에서 시위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 현장에 대한 근본과 배경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 393의 기도로 그 현장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아마 또 왜 393 기도를 말하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가볼수록 이게 사실 모든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망대가 있다면 그 망대를 두고 내가 현장에 393 기도로 또 138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사실 모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과 하는 게 뭐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한 주간 현장을 두고 또 연결되어진 대상자들을 두고 393 기도를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있는 현장에서 기도를 하는 거고 저는 제가 있는 현장에서 그 현장을 두고 393의 기도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해서 현장에 빛을 비추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 393 기도, 우리가 있는 현장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장을 자세히 보고 또 영적인 눈으로 사실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보다 오히려 현장이 더 크게 보일 수 있고 절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도 말씀 나왔지만 결국은 영적 싸움을 내가 기도를 통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393의 비밀, 이 비밀을 통해 현장의 문화로 만들어 놓은 모든 사단의 망대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현장마다 세워나가는, 이게 우리가 현장에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93 기도 진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받고 있고 아마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될 때까지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말씀을 통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부분을 두고 기도를 통해 누리면 됩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삼저주를 해결하신 구원의 능력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내가 기도를 통해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도를 통해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 이게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또 내 삶 속에 임함으로 내 현장이 에덴과 같은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 기도의 비밀 내가 조금만 가지게 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와 237의 빛을 비추는 응답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반드시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 내가 조금만 누리게 되면 나의 모든 과거, 그동안의 나의 아픔과 모든 상처들이 발판이 되어지고 오늘이 내게 최고의 시간표가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가 그냥 두렵고 막막한 미래가 아니라 보장된 축복 속에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가지의 이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조금만 확인하고 누리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망대, 이번 한 주간 그 현장에서 내가 조금만 기도에 대한 이 응답과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현장에 세워나가는 귀한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주신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답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어려움에 대한 답으로 주신 부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부분들 속에 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짜 답으로 보여질 만큼 복음을 개인화시켜 나가기 위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이 일을 두고 내가 조금만 집중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응답을 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여기에서 138의 언약 붙잡고 393의 기도의 비밀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의 증인으로 귀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의 비밀, 이걸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이 부분을 위해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것을 전달하고 우리의 렘넌트들이 어떠한 현장에 있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이 기도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 가장 먼저 회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살리는 복음, 이 언약을 붙잡고 귀한 응답 속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음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되어질 수 있는 또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이 개인화되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이 일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 놓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참된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개인화하며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현장의 망대를 393의 망대로 영적 싸움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